거의 한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오늘 꾸며볼 12인치 피규어는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천만 유저를 가지고 있다는 코로비키 모던 워페어, 인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고스트라는 캐릭터를 커스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서 거의 메인, 2에서도 메인 캐릭터급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가 하도 인기가 많고, 그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소문도 무성해요. 뭐 죽었네, 살았네 이런 얘기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스포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요. 모던 워페어 2를 리마스터 지금 돼서 판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이후에 콜 오브 듀티 지금 모던 워페어 뭐 워존 게임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세팅을 하진 않고요. 게임에 공개되기 전에 초반에 사진으로 공개된 그 설정이 있어요. 그 설정하고 현재 서비스 시작하게 된 그 고스트에 설정하고 좀 믹스를 해서 저 나름대로의 고스트를 한번 꾸며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어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뭐 그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 좀 틀렸는지 중간중간 설명도 해드리면서 커스텀을 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고스트 커스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 설정에서는 크라이 프렉션사의 G3 레인저 그린 컬러를 입고 있는데요. 저는 초반 설정이랑 비슷하게 레인저 그린이랑 비슷한 택티컬 팬츠랑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셔츠랑도 비슷하고 해서 저는 이렇게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제 핫토이 복제 바디인데요. 한 12,000원, 13,000원대에 구할 수 있고요. 발목 같은 경우는 키가 조금 작아서 허티 갔다가 키를 조금 키웠어요. 그래서 바디는 중국제 핫토이 복제 바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제가 이 고스트 헤드를 스컬피로 제작을 한 헤드고요. 제작 영상은 곧 올라갈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원작 사진에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안쪽에 몰리 형태로 돼가지고 수류탄이랑 무전기 리모트 컨트롤러를 장착한 모습이 살짝 보이는데요. 바디 아머를 입은 것 같기는 한데 대충 이런 형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솔저스토리사의 MBAV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 AK 체스트 리그가 탄색인데 저는 이 탄색을 조금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설정에는 어두운 색으로 된 이 체스트 리그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블랙으로 사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안쪽으로 쉐마그를 착용한 게 지금 보이실 텐데요. 베이스 색은 비슷한데 안에 있는 문양색은 약간 민트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붉은색 무늬가 들어있는 핫토이 쉐마그를 사용을 해줄게요. 쉐마그 착용을 해줄 때는 술이 조금 나오게끔만 잡아주신 다음에 앞쪽으로 한번 묶어준 다음에요. 묶어준 매듭 앞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삐져나온 부분은 조금 넣어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요 위로 판초 위를 입힐 거라서 어느 정도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쉐마그를 착용을 해줬는데요. 초반 고스트 설정에는 쉐마그만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서비스 할 때는 쉐마그 위에 판초 위까지 입혀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대로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쉐마그까지만 착용을 하고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종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된 고스트는 판초이를 입었다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12인치 피규어에서 이 해저드 4 판초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판초이를 만들 능력도 아직은 안 되고 해서 맥팔레인 토이즈에서 고스트 후반 설정으로 해가지고 7인치짜리 액션 피규어를 뽑아준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약간 낡은 망토 컨셉으로 된 거를 봤거든요. 간단하게 망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면 이 판초의 실제 크기가 제일 긴 부분이 2m, 그 다음에 짧은 부분이 1m30cm로 돼 있더라고요. 그거를 12인치에 맞게 6으로 나눠보니까 제일 긴 부분이 33, 짧은 부분이 22cm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5천을 자른 다음에 가운데 구멍만 뚫어줘서 분위기를 비슷하게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 천은 낡아서 못 쓰는 바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지를 잘라서 만들어준 겁니다. 집에서 못 쓰는 바지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바로 버리지 마시고 피규어 옷이나 소품 만드는데 활용을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망토의 이 한쪽 끝을 피규어를 중심으로 오른쪽 끝을 잡고 왼쪽 어깨로 넘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언뜻 비슷하게 나오죠? 왼쪽 어깨로 넘겨주시고 얼굴이 잘 보이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쪽 망토도 뒤쪽으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플래시뱅이 노출을 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사진하고 비슷하게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테일 작업을 해줄 건데요. 디테일 작업을 해줄 부분은 수류탄이랑 패치 그리고 요 망토에 구멍 같은 거를 좀 내줘서 조금 더 낡고 사용감 있는 표현을 해주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에서처럼 수류탄 먼저 디테일 작업을 해줄게요. 사진에 보면 요 중간에 덕테이프 검정색을 붙인 게 보이시죠? 이거는 종이 테이프예요. 얇은 두께의 종이 테이프 검정색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중앙에다가 감아주기만 하면 사진에는 똑같은 수류탄을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망토에 사용감을 주기 위해서 이쪽에 구멍을 내줄 겁니다. 구멍을 내는 방법은 천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나요. 이거를 랜덤하게 좀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잘라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망토에 대한 사용감도 내어줬고요. 포즈를 취할 때 이 구멍이 더 잘 보이게 이렇게 잘 접어주면 더 티가 잘 나겠죠. 자, 메인 무기는 마지막에 다시 채워주고요. 패치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치는 이 고스트 캐릭터 기준으로 왼쪽 어깨 부분에 유니언 잭 패치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쪽 팔 부분에는 적외선 패치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를 붙여주면은 디테일까지 표현은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패치를 붙여줄게요. 그리고 적외선 패치는 기존에 있는 패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벨크로가 있어요. 못 쓰는 이런 벨크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잘라서 표현을 하셔도 되고, 아까 보여주었던 종이 테이프 있죠? 이 종이 테이프를 정사각형으로 잘라서 붙이셔도 똑같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아, 블랙워터스 패치가 떨어졌네요. 이거는 다시 붙여야 돼서 얘는 사용하지 않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 적외선 패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반을 잘라서 양쪽에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외선 패치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각각 팔에다 붙여줄게요. 그리고 다시 메인 무기를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고스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의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고스트를 12인치 피규어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재미있네요. 재미있었어요. 저번 영상부터 게임 캐릭터를 12인치로 꾸며보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원작이랑 조금 다른 부분, 뭐 이 헤드셋이랑 그 다음에 뭐 체스트 리그 판촉이를 망토로 바꾸고 신발 같은 경우도 느낌만 비슷한 걸로 이렇게 바꿔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너무 그 12인치 피규어 꾸밀 때 고증에 치중을 하다 보면은 가뜩이나 루즈 수급이 되게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그 루즈들 가지고 편하게 자기만의 그냥 고스트를 꾸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번에 고스트를 꾸미면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쪽 왼팔에 그 해골 문신이 있는데 이 문신을 표현을 못 해준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워요. 제가 빨리 문신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습득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힘들어 하실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즐거운 밀피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